오늘은 사신수련법을 해볼 것이다. 네? 궁중에서는 왕세자의 심신수련을 비밀리에 시켜왔다. 영화의 혹한에도 눈으로 온몸을 비비면서 신체를 단련했지. 장가도 가기 전에 얼어 죽겠습니다! 어마어마, 저희가 대체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이 수련의 목적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왕실 교육법이지. 제대로 하려면 진짜 눈밭에 구르면서 야간 훈련까지 해야 돼. 아이고야. 형님! 빨리 오세요. 뭘 그리 멀뚱히 보고 있는 거야. 너도 얼른 들어가. 자로가 해진 속옷을 입고도 좋은 옷을 입은 자와 함께 서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냐? 도를 즐기면서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자로의 마음은 같았을 거다. 그가 해진 속옷을 입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건 물질적 풍요가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대군들께서 저리 대화를 나누시니 참으로 보기 좋사옵니다. 말하고 묻는 방식을 터득하는 것이다. 대대로 중전에게만 전해져 내려오는 왕실 교육법이 있어. 태견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대군들의 자질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 원래 왕세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같아.